대개 문장이 어느 해인가 어머니는 병주 옷을 뜯어 옷에 물을 들여 자신의 수의를 짓기 시작했습니다. 치마, 저울이 대개 손싸개 그리고는 한지의 이름을 오려 써서 사이사이 가지런히 꽂아놓았습니다. 그때마다 오빠는 바쁜 척 사라져 버리고 나는 얼굴을 가리고 다른 방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. 그래서 어머니는 사촌이나 오촌들이 오면 그것을 꺼내놓았습니다. 나는 죽음 옷 준비가 다 됐다고 날 받아놓은 신부가 혼수를 펴놓고 자랑하듯 했습니다. 친척들은 모두 대접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볼 일이 있어서 곧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. 그래서 어머니는 그것을 끈떨어진 여행 가방에 담아 아파트 천원 밑에 매달아 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저기 있다 예? 필요할 때 당황 말고 척 찾았어라 예? 신신당부했다. 어머니는 한 새벽에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할 때를 남겨주고 조용히 떠나갔다. 삭은 낙엽처럼 가라앉았다. 나는 손가락으로 천원 밑을 가리켰고 사람들은 그 가방을 열고 수의를 꺼냈다. 아, 거기에서 파르르 한 마리 나비가 날았다. 서툰 어머니의 조선 글씨가 토르렁거렸다. 대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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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게. 어머니는 땅에 묻히고 나비는 남았다. 남아서는 밤마다 내 머리와 피로 도려낸 벼라 위에서 흰 칼춤을 추었다. 이승과 저승을 나라